난 그래가지고 그 로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이랑 애초에 앞으로 연인 관계를 만날 때 계속 쓰고 싶었거든. 그러면 진짜로 싸우는 일도 되게 줄어든다고 하더라고. 옛날부터 여자친구가 짜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 입장에선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참고 짜증 받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여자친구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남사친 한 명, 여사친 한 명이었어요. 옷이 너무 쫙 달라붙는 것 같다고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냥 집 갈게. 진짜 애들한테 말하기도 부끄럽다 하면서 지금까지 잠수네요. 앞으로 이런 짜증 다 받아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와, 잠시만. 아까 전에 9년 만났다고 하신 분 맞아요? 내년 5월에 결혼할 사람이고 나랑 동갑이고 9년 만났다고? 아, 안 돼! 절대 만나지 마. 아니, 9년을 만나는데 저렇게 하면 남자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 여자 입장에서 뭐야, 왜내옷 단속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사람에 따라 그게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거는 이미 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 말이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인 거야. 여자친구 입장에서 막 해도 되는 남자. 내가 이 사람한테 막대해도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이미 있어버렸어. 근데 이거를 뒤바꾸려면 엄청나게 충격요법이 필요해요. 제가 볼때 헤어지겠다고 말을 한다던가, 내가 너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라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연인 간의 신뢰, 언제까지나 이 사람과 함께 할 거라는 믿음, 이런 거 중요하지.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불안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게 저는 건강한 연인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야 오히려 오래 가요, 연인 관계가. 물론 9년이나 사귀셨으니까 본인이 다 져주면서 살아온 거겠지만, 어쨌든 여자친구는 그걸 지금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여자친구한테 이미 지금 남자친구가 아니라 아빠가 돼버린 거지. 어떤 짜증이든 다 받아줄 수 있고, 어떤 고집 막무가내로 막 우기는 거, 가스라이팅 다 해도 되는 사람인 거야 지금. 그분을 계속 잘 만나고 싶다면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연인이고 9년 만났고 해도 상호간에 예의는 있어야죠. 결혼해도 예 지켜야 합니다. 맞아, 결혼해도 예의를 지켜야지. 난 그래가지고 그 로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이랑 애초에 앞으로 연인 관계를 만날 때 존댓말을 계속 쓰고 싶었거든. 그래가지고 저는 존댓말 서로 쓰는 커플을 본 적이 몇번 있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무조건 존댓말로 쓸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만나는 사람, 그리고 결혼할 사람이랑. 정 없다고? 아니야. 존댓말 쓰면서도 얼마나 할거다 말하고 할거다 하고 하는데. 나 존댓말 절대 못쓸것 같다고요? 아니야, 쓸때 쓰죠. 죽고 싶나요? 이런 거 말고요. 오빠, 이거 여기에 두지 말랬죠? 뒤지고 싶으세요?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존댓말. 서로 상호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한. 그러면 진짜로 싸우는 일도 되게 줄어든다고 하더라고. 오빠, 또왜 이랬어요? 차 맞을래요, 진짜? 이런 거 말고요. 평소에 존대하다가 밤에 거칠면 좋냐고요? 아, 저는 약간 이상형 낮저밤이. 낮에는 조금 되게 다정다감하다가 막 나한테 존댓말도 써줘. 수빈이 잘 잤어요? 밤에는 반말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밤에만 망상발동. 쌍욕은 조금 그렇고. 유우님 첫사랑의 결혼식 소식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뭔가 가슴이 아린데 이런 감정이 정상일까요? 아니 뭐 비정상일 건 없죠. 정상이지, 그럴 수 있지. 근데 본인이 지금 연인이 있으면 비정상이에요. 썸 단계에서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한지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손잡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만약에 포옹을 했다 그러면 그날 고백해야 돼. 팔짱까지 가능. 솔직히 야한 것부터 안 되는 것 같아. 팔짱이 야하다고요? 기준을 저한테 물어보신 거잖아요. 저한테 팔짱은 그냥 손잡기랑 비슷해요. 좀큰 애들이나 이제 은근슬쩍 해가지고 이제 플러팅하는 거고, 저는 팔짱까지는 괜찮아요. 솔직히 인정? 인정하세요 빨리. 다들 인정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내가 볼때 허그부터 조금 야해. 누나 다른 길 가기 위해 자퇴했는데 솔직히 잘할 수 있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그건 있어. 어떤 길에서 이 길이 잘 되지 않아. 아, 나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다른 길을 찾으면 그 길 또한 잘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내가 어떤 길이 잘 안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막 밀어붙여가지고 막 노력을 해본 사람이 다른 길에서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진짜로 이 길에서 좀 노력을 했는가,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다른 길을 선택한 건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하고 했겠지 뭐. 그랬으면 완전 오케이. 아, 실용무용과 쪽으로 다니고 있다가 영상편집 쪽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거는 하나를 완전 다른 길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상편집 배워가지고 내 무용하는 거 편집해서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내 친구들, 많이 알고 있는 댄스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외주 받아가지고 해줄 수 있고, 약간 연결이 돼 있네. 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한 달이 걸쳐 있는 거. 나도 그렇거든요. 피아노를 제대로 치진 않지만 어쨌든 방송에서 써먹고 있잖아요. 한 달이 걸쳐서 그런 거는 완전 좋지. 저는 완전 몇 달이 걸쳐 있죠. 오, 이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감사합니다. 도움 됐어요. 아유,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내년에 결혼 예정인 사람입니다. 애인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헤어질 때 아쉽고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이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될까요?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 무조건 이 사람이다 하는 계기는 아직 없는데, 결혼을 결심할 때는 분명한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살짝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네요. 그러게요. 그것만으로 결혼하면 안 되는데. 물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나이 먹으면 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되게 행운인 거긴 하죠. 저는 그거는 꼭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성향이랑 잘 맞는지.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 있어요. 결혼할 때는 이 사람의 장점을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장 큰 단점을 내가 견딜 수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 여자분의 단점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가 견딜 수 있는 건지. 또 하나는 결혼할 수 있으려면 예민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어. 뭔 말을 해도 약간 공격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직장 생활할 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해. 근데 나는 예민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둥글둥글한 사람이 좋아요. 나 옛날에 그런 적 있거든. 남자친구랑 같이 운전하고 있는데 앞차가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박을 뻔했어. 근데 나는 운전을 잘 모르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설명은 못해요. 근데 그때 남자친구가 개빡쳐가지고 그 차를 막 빵빵하면서 막 쫓아가는 거야. 물론 화날 수 있지. 근데 나는 그때 약간 엄청 실망했었거든요. 둥글둥글한 사람이 좋단 말이야. 약간 뭔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아유 그럴 수 있지, 다음부터 여기서 시키지 말자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 굳이 전화해가지고 여기요, 여기 음식 맛이 진짜 이상한데? 이런 사람 말고 둥글둥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좋아. 화 안 내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쫓아가면 괜찮나요? 그럼 불쌍할 것 같은데요? 몸이 둥글둥글한 사람도 괜찮나요? 난 돼지 좋아. 완전 돼지 새끼는 말고요. 내가 어디서 봤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이 있거든요. 서로 모양이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이. 근데 그 모양이 엄청 모나있고 예민하고 이러면 나랑 맞는 모양을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져요. 근데 모양이 약간 둥글둥글하면 어떤 것이든 조금씩은 맞춰갈 수가 있거든. 이럴 때 하면 좋은 말이려나 싶네요. 그래서 나도 약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되게 예민하지 않으려고 하고, 혹시나 내가 예민하게 굴었다면 약간 사과하고 연인관계에서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